내가 여자친구의 방에 딱 놀러 갔어요. 근데 웬일? 온통 다 핑크핑크 막 헬로키티 막 이런 거.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? 여자들도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, 김상아입니다. 제가 지난 편에서는 이제 이성에게 호감을 부르는 자동차 아이템들을 총 정리해드렸는데 오늘은 괜히 잘 뒀다가 비호감을 부르는 아이템들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재떨이입니다. 차 안에 재떨이가 있다는 건 담배를 그 안에서 피운다는 거잖아요. 이게 본인이 피면 잘 몰라요. 근데 딱 타는 사람은 담배 쪘네. 아 진짜 그거는 최악. 호감이 있다가도 바로 그냥 비호감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. 근데 이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참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초 대신에 그 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전자담배 같은 이런 냄새 안 나는 것들을 피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혼자 있을 때, 옛날에 만나던 분이 차 안에서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손이 자유로워졌는지 전자담배를 딱 꺼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딱 피우는데 뭐지? 나에게 호감을 사고 싶지 않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차 안에서 여성분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건 조금만 참아주세요. 다음은 왜 이렇게 룸미러에 주렁주렁, 이거 뭔지 아시죠? 뭐 십자가, 뭐 부처님 그림. 아니 저는 종교를 존중합니다. 하지만 굳이 차 안에서까지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다. 또 특히나 차가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너무 별로예요. 그리고 아저씨 같아요. 우리 좀 젊게 가자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 편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방향제. 노는 거 좋아요. 근데 비호감을 부르는 방향제들이 몇 개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어떤 남성의 차를 타서 직접 경험한 건데 타자마자 웬 막 까만색 무서운 불독들이 네 마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굳이 방향제까지 그렇게 나 남성이야 이런 걸 상징해야겠습니까? 방향제는 그냥 좀 얌전하고 깔끔한 거 해주시고, 이거 진짜 중요한 거, 차 안에 다른 여성분들의 흔적 절대 남기지 마세요. 제가 저번에 이렇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여성의 립스틱이었습니다. 그것도 제가 쓰지 않는 색이었어요. 이런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딱 3분만 투자하세요. 한번 둘러보면 보잖아요.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흔적을 꼭 깔끔하게 지워주시길 바래요. 다음은 어디 있는 거냐? 대시보드에 있는 거예요. 자, 이게 뭘까요? 차 안에 제발 이렇게 몸 흔드는 거 하지 마세요. 딸려 나오는 똑같은 아이템들이 있어요. 뭐 핸들 커버, 번호판, 뭐 뒤에 쿠션 이런 게 막 아이언맨 막 이런 거,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, 막 배트맨, 너무 취향이 드러나는 걸로 다 꾸며놓잖아요.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자친구의 방에 딱 놀러 갔어요. 근데 웬일? 온통 다 핑크핑크 막 헬로키티 막 이런 거.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? 여자들도 똑같아요. 너무 막 그런 덕후스러운 거 있다? 뭐 취향은 존중해요. 하지만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 싶으면 이렇게 과한 취향이 드러나는 거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.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. 튜닝. 이게 뭐 아이템인가 하실 순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이것저것 다는 거잖아요. 여러분이 차를 아끼는 마음은 제가 잘 알죠. 근데 과한 튜닝은 역효과를 부릅니다. 차는 얌전한데 갑자기 달리는 막 빵! 막 이런 소리가 난다. 너무 창피해요. 이 썬팅 같은 것도 얌전한 게 아니고 무슨 약간 똥파리 색으로 해가지고 막 완전 차가 막 빛나고, 하, 이런 것도 너무 별로입니다.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뭐 화려하게 달지 마시고. 근데 그런 게 멋있나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뭐 한 15살짜리 중학생이 엄마 짧은 치마 입고 막 구두 신고 막 진한 화장, 막 빨간 립스틱 바르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어울린다는 거죠. 사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예쁘잖아요. 그쵸?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튜닝도 사실 이것도 취향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죠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성에게 호감을 주고 싶을 때는 튜닝이 조금 과할 수 있다. 같이 타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운전할 때 한 가지 버리셔야 할 게 있어요. 여성분과 만날 때. 뭐냐? 차부심! 물론 그것도 존중은 합니다. 내 차, 우리 붕붕이 너무 아까워, 너무 좋아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여성분과 만날 때까지 이어진다? 내 차 봐. 약간 이런 표정, 막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. 그게 너무 웃겨요. 이런 거죠. 여성이 되게 비싼 백을 맸는데 막
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. 그게 보기 좋나요? 아니죠. 겸손이 좋잖아요. 충분히 좋은 차를 타는 건 알겠어. 근데 겸손까지 갖춰졌다? 그러면 더 호감도가 상승하는 거죠. 아, 이것도 저의 너무 찐 경험인데 제가 차를 탔어요. 근데 제가 전에 만났던 분인데 차를 너무 아끼는 거죠. 프레임리스 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내릴 때 제가 그 유리 쪽으로 이렇게 밀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되게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아, 그 차 문 닫을 때 손잡이로 하라고. 약간 깬다고 해야 되나? 아니 뭐 좀 창문에 지문 좀 묻는 게 그렇게 싫나? 그리고 탈 때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 왜 바닥에 좀 흙 같은 게 묻잖아요. 이렇게 보더니 신발을 좀 털고 타달라고. 아니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? 그런 인상은 아, 좀 별로죠. 물론 차를 아끼는 분들의 마음은 저도 완전 이해합니다. 제가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막 문 쾅 닫고 가고 하면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근데 약간 우리가 매너 있잖아요. 뭔가 싫은 행동을 한다 할 때 그거를 막 기분 나쁜 때 막 팍팍 내고 아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뭐 아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기분도 안 나쁘고 차도 아낄 수 있고 약간 이런 매너를 좀 갖춰줘라 그런 얘기였죠. 네, 지금까지 이성에게 비호감을 부르는 아이템들을 제가 총 정리해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혹시 이것들 외에도 아 이건 좀 별로더라, 싫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저에게 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자동차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김상아였습니다. 안녕!